앉았다가 박수 치신 분들은 그래도 배우신 분들이고 교양이 있고. 여보 왜? 아니 여기다 넣어주면 안 될까? 나 뭐 많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아니 혹시 내가 이도목 마누라 같이 생겨서. 언니 고마워. 어쨌건 저쨌건 오늘 저녁에 필요하면 얘기해 줄게. 그리고 나도 생쥐는 쌀쥐는 찍어도 여자 관계가 복잡해. 왜 웃냐? 야 이 정도면 잘 받았지. 저기 우리 여기 총책임자 우리 단장님 이종남 씨 저희 우리 제일 대박. 희망 컸다 뿐이 이거 별 볼 일 없어. 왜 열받냐? 어르신 내가 농담한 것 같아. 기분 나쁘게 해도 말고 이따 또 저녁에 돈 내게 받을라. 어쨌건 저쨌건 이 돈준법에 따라서 인사법이 틀려. 만 원짜리 주신 분들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5만 원짜리 주신 분들은 중정마마 사원이 마마카오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천 원짜리 주는 사람은 너나 갖다 써라 이 존만한 거야. 왜 웃냐? 내 그대 새끼가 둘이 뭐 관계가 좀 복잡한 것 같아. 아까서 좀 끌어갖고 여기를 불륜 시키지 마. 큰일 나. 저기 형 오신 지 얼마 안 되지? 내가 보면 한 딱 30분 되는 것 같아. 여기서 꽂혀갖고. 그래야 남자들은 자고리 이걸 잘해야 돼. 나도 솔직히 미국 가서 인테리어를 해왔걸라. 이게 여자들한테 저녁에 꼭 쓸 때 이거 한 번씩 해야 돼. 잘 들어봐. 이게 있어. 여기서. 이게 왜 소리 나냐면 요즘은 남자들 여성분들한테 서비스를 잘해야 돼. 그냥 올라가서 무턱대고 들이대면 안 돼. 이런 소리가 나면 여성분들이 좋아요. 또 웃는 여성분은 좀 뭔가 많이 경험을 해봤어. 이게 이제나 박자를 잘 맞춰야 돼. 밤 12시에 씻고 들어가서 남자가 이걸 잘해야 돼. 잘한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줘봐. 야 이것도 또 박수. 어쨌건 각설이는 여러분들 그래도 옛날에 그래도 한 말도 한 번씩 했잖아. 오늘은 한 말도 내가 좀 섞어가서 했는데 남자가 제일 중요한 남자가 지금 40대 남자들 최고 좋은 나이야. 내 얘기 잘 들어봐. 어헐 시구시구 들어간다. 저절 시구나 들어가. 형님 보지 말고 내 얼굴만 봐. 형님 거 내가 똑같아. 봐야 봐야 저 새끼 얼마나 한 거지. 존만 한 거지. 이랬지만 나도 쌀쥐는 거의 비슷해. 아까 이거 샘플 꺼냈잖아. 응. 샘플 한번 더 볼래? 그래서 각설이 자리가 뭐냐는데 이게 뭐냐면 10대는 시도 때도 없이 들이대고 20대는 이거저거 건드려보고 30대는 삼삼한 거 찾으더니 40대는 내 마누라 멀리고 넘고 허물키다가 존나게 터지는 날 50대는 오길래 해주고도 욕먹고 안 해주자니 쪽팔려. 70대는 7만 7대 이 집 가서 들이대 저 집 가서 들이대 안 되니까 이 새끼만 두드려 팔아주시고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제 각설이 다리는데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 여기 반 딱 꺼갖고 이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하고 어떤 분이 각설이 다리가 제일 잘하나? 언니가 여기서 총 대빵, 형이 여기서 총 대빵이야. 알았지? 각설이 타령 한번 해볼까요? 자, 이쪽이 잘하면은 이쪽에 만 원씩 다 건너주고 이쪽이 잘하면 이쪽에 만 원씩 건너주고. 알았지? 대빵 잘해? 자, 시작! 뭐야 하느냐? 어헐 시구시구 시작! 놀고 있네 지우냐 다 못 내시오. 이쪽 내는 거 봐봐! 시작! 너 때문에 틀려서 어디로 돌아가냐? 닭소리가 내 입이 부쩍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건 저쨌건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어버이날도 돌아오고 이런 날인데 우리 어머니가 집 나가신 데가 거의 30년이 넘으셨어. 혹시 여기 우리 어머니 계실지도 몰라. 우리 어머니 찾으러 갈게요. 어머니!
생각이야. 오늘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우리 어머니는 어디서 뭐라고 이놈아 사지 맥혀 못 오십니까? 가게 맥혀 못 와 왕지 가까이 오니까 덥네 나보다 한참 덥네. 엄니 고향이 어디요? 이거 닮아 골랐네 씨. 저기 엄니 고향이 어디요? 충청도. 충청도! 우리 언니 찾았어! 이리 와봐! 어디 와! 아이고 이리 나와 괜찮아 나 저기 이리 와봐 아니 어디 와 올라와 올라와 괜찮아 아니 올라와 아이고 괜찮아 에헤이 울룩울하니까 내가 우리 언니 찾았어 언니 언니 자식 만났는데 포옹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있어 내가 언니 하면 다 끌어놔 알았지? 웃지 말고 언니 박수 한번 줘 박수 한번 줘 지금 우리 언니가 이렇게 덥냐 박수 한번 주시고 근데 매력적이다. 저기 언니 혼자 살아? 나 혼자 사는데. 응? 둘이 살아? 에이 씨발 잘못 골랐네. 잘못 골랐어. 자 어쨌건 저쨌건 여러분들 재미나죠? 제가 여러분 노래 한 곡 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진성 노래 태클을 건지마 어때? 박수 한번 부르자!
사정하고 웃지를 말아 이리저리 살았다가 착각도 말아 그대한테 사랑하니 견디지 못해 긴긴 세월 황황 속에 정들 묻었다 누군지도 알고 끌어앉아 어? 아니 이 새끼는 여자만 보면 껄떡거리려고 그래 미친놈이 아니 가만 있어봐 누군데? 뭐? 누구죠? 저분이 누구신데? 내가 누구냐? 형님인데 그 형님인데 자식아 어디다가 파리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이 자식아 선배한테 둘이 그런 사이야? 너 이제 알았어? 형수님 그럼 뭐 말이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재수 씨는 함부로 못해도 형수는 막 주물릴 수 있어 시동생이 내 말이 맞다면 박수 한번 쳐봐봐 다 이런 분들은 다 당연 분들이야 진짜 야 뭐, 왜? 뭐 잘못 얘기를 얘기해? 야 너 진짜 후배 아니고 어쩌면 내가 널 죽이고 싶어 이 새끼야 근데 자꾸 새끼 새끼네 아무리 요즘 보면 후배한테 새끼 새끼면 기분이 나쁘고 아니 근데 그게 욕이 아니란 말이야 자식아 진짜. 아니 이게 욕이 아니고 뭐 이 새끼 새끼인데 욕 아니야? 아이고. 욕 맞지? 욕이 아니래 아니야? 그럼 뭐가 아니냐 얘기해봐 야 도문아 너 밥 하루에 몇 끼 먹니? 한 끼, 두 끼, 세 끼 그래 이 새끼 새끼야 아 그래서 잠깐만 새끼야 다리야 이 새끼야 아니 이거 욕 아닌데 너 오해하지 마. 나 금방 배웠어.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저 우리 제 선배님입니다. 저 어렸을 때 같이 코미디 웃기게 했어요. 예, 잘 봐주시고 어쨌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신규! 자 박수 한번 주세요.